저는 주말 내내 방구석에서 만두가 추천해준 웹툰을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요. 아... 여기 어디야? 이 올드한 인테리어 하며 내 꼬라지는 또 왜 이래? 저기 왠지 낯익은 고양이가 보이는데 한번 물어볼까? 저기요, 혹시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딴 씹덕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여긴 14세기 영국. 당신은 검술 명가의 둘째 아들. 나 아무래도 이거 웹툰 속으로 들어와 버린 것 같은데? 가만 있어봐. 이거 귀족 아들이면은 나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건데? 여기 하인들도 많은 것 같고. 오, 이제 영상 안 만들어도 놀고 먹을 수 있는 거? 개꿀딱이쥬? 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후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오늘의 교양만두는 장자 상속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야기는 내 상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아버지의 자귀와 재산은 대부분 첫째 형이 물려받게 됐고, 나한테 떨어진 건 고작 형의 영지에 딸린 개 코딱지만한 토지뿐. 난 그냥 이름뿐인 평귀족으로 전락해버렸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 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다. 자, 물론 옛날에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인생이 훨씬 수월하긴 했습니다. 다만 몇 번째 자식으로 태어났는지도 못지않게 중요했죠. 무조건 아무튼 닥치고 첫째 아들이 갑이었습니다. 상속의 관행은 시기, 지역, 계층에 따라 달랐지만 유럽의 귀족들은 대체로 11에서 12세기를 거치면서 장자 상속제를 채택했는데요. 진짜로 장자한테 거의 모든 걸 싹 다 끌어서 몰빵해주는 방식이 흔했죠. 당시는 전형적인 농업사회였고, 영주의 권력이란 토지를 임대해주면서 나오는 돈, 지대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와 자귀를 형제끼리 사이좋게 나눠 먹을 경우 보통은 사이좋게 같이 망하는 테크트리를 밟게 됐죠. 때문에 귀족들은 자녀 중에 특정 한 명, 즉 장자에게 특권의 대부분을 몰아줌으로써 가문의 지위와 재산을 지키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차남 이하의 아들들의 희생은 불가피했겠죠. 큰형한테 빌부터 살거나 재살길을 알아서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은 재살길은 첫째, 기사가 된다. 적당한 영주 밑에 들어가서 조그만 땅 혹은 급여를 받거나 여기저기 떠도는 현력 기사 생활을 하는 것이죠. 둘째, 성직자가 된다. 당시 주요 성직자가 되면 명예는 물론 11조와 세금 등을 거둬들여서 재산을 증식할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출세의 기회였기 때문에 이름 있는 가문 자제들이 뒷돈을 주고 성직을 매수하기도 했죠. 피렌체 최고의 귀족이었던 메디치 가문에서도 차남 이하의 아들 가운데 상당수가 성직자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셋째, 부잣집의 사위가 된다. 남자 형제가 없는 귀족 집안의 딸과 결혼하면 처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단, 라스트 네임, 즉 성을 아내 쪽 집안으로 갈아타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 같으면 당연히 아무따 쌉가는. 자, 그럼 딸이나 이복 형제 같은 자식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귀족의 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별도의 상속은 받지 않았고요. 대신 결혼과 함께 지참금을 받아갔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남자의 집이 빵빵할수록 지참금의 액수는 높게 책정됐죠. 딸 부잣집이라 나눠줄 지참금이 부족하거나 집이 가난해서 딸 결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덕을 보고 싶다면 미모가 뛰어난 딸 한두 명에게만 지참금을 몰아주고 남은 딸들은 수녀원에 보내버리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이 지참금도 결혼 후에는 결국 남편 관할로 넘어갔는데요. 다만 남편이 먼저 죽게 된다면 아내는 남편 재산의 3분의 1가량을 과부 재산이라는 명목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자식, 서자. 안 그래도 나눠 먹을 게 적었던 당시 귀족들에게 서자는 존재 자체가 그냥 똥이었죠. 서자는 상속에서 배제되는 건 물론 귀족 자제들이 받는 정식 교육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공식적으로 아예 불법적 아들이라 불리면서 사회에서도 멸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지 같은 차별을 참지 못하고 유럽 대륙을 뛰쳐나가서 해적왕, 아니 탐험가가 된 서자들이 많았죠. 그 유명한 콜럼버스와 정복자 피사로 도 모두 귀족 아버지와 천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상속의 방식은 그 집단의 생존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몽골 같은 유목 사회에서는 막내 아들에게 재산을 몰빵해주는 말자 상속이 흔했는데요.
유목민들은 떠돌면서 가축을 모는 일이 생업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가장 적은 장남이 이 생업에 미숙하다면 가족 전체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이 차가 가장 많은 막내 아들만 집에 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성한 막내 아들이 자연스레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었다고 하죠. 또 중국의 송나라에는 공동상속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가족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대대손손 물려준 건데요. 과거 시험을 통한 관직 진출을 인생 최대 출세라 여겼던 이들은 이 공동 재산을 똑똑한 자손을 뽑아서 교육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조선의 양반 집단의 경우 원래는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는 균분상속 방식을 고수하다가 점차 장자상속제로 갈아타게 됩니다. 흥부와 놀부에서 형인 놀부가 더 부자였던 이유도 애초에 상속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조상님들이 장자상속제로 갈아타게 된 계기는 제사 때문인데요. 조선 초기에는 제사를 형제 자매가 돌아가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제사를 떠넘기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했죠. 이를 참을 수 없었던 어르신들은 첫째 아들을 제사 담당자로 지목해서 책임감을 심어줬고요. 제사를 명목으로 재산도 함께 몰아주면서 가문의 명예를 이어나가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은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길드라고 아시죠? 이 길드라는 말은 사실 중세 유럽의 상공업자 조합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드에 가입되어 있으면 고급 인맥과 정보, 사업 관련 이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죠. 때문에 부모들은 이 길드의 가입권을 자식에게 고스란히 물려줬고요. 유력 길드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사업가로 성공할 확률이 2000%. 자, 여러분에게 혹시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꼭 장자카드를 뽑으시길 바랍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